네, 정치권 소식 좀 더 보면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, 태영호 두 명의 최고위원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논란의 발언을 잇따라한 두 최고위원 모두 1년 이상 당원권 정지에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. 다음으로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적용을 할 공천 규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 역시 국민 50%, 당원 50%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앞서 공천 룰이 의결이 됐습니다.